네,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선생님, 이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 이분들은 좀 혼자 사는 네. 인생을 네. 하시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네. 자신 있는 분야가 연애 쪽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 온 거는 좀 2021년에 좀 거의 연애, 누구나 다 네. 연애하고 싶어 하는데 연애운이 좀 들어오는 띠가 있다면 그 어떤 띠가 있을지. 아, 연애운이 들어오는 띠는 마이띠랑 마이띠랑 쥐띠랑 토끼띠요. 일단 말띠분들 뽑아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을까요? 마이띠들은 올해 결혼 시기가 많이 들어오는 띠예요. 그럼 말띠분들 중에 결혼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이제 마이띠들이 이제 올해에는 여자들을 만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 20살 되는 우리 말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연애운, 좀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대학생활 지내다 보면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애는 잘 하실 거예요, 올해. 연애는 잘할 것 같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세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이요. 네. 이분들 연애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결혼 준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결혼을 할수 있다고 보면 돼요. 또 반대로 결혼 이제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 분들이라면은 올해 연애를 할수 있는 이제 운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애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4살 되시는 44세 말띠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분들은 네. 이제 가정의 이제 풍파가 올해에는 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이제 부부 사이도 괜찮아지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뭔가 좀 많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아, 많이 좋아진. 그다음에 이제 56세 말띠인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록 나이가 50세이긴 하나 연애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재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여자가 많이 들끓는 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56세 우리 말띠분들을 뭐 남편으로 두고 있다면은 네. 잘 감시해야겠는. 네, 그쵸. 네. 잘 감시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뽑아주신 띠가 우리 쥐띠분들 뽑아주셨어요. 네. 쥐띠분들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좀 연애를 어떻게 보이시는지. 쥐띠가 올해에는 제일로 좋은 게 이별을 막는 띠, 이혼을 막는 띠. 이런 쪽에서 쥐띠가 이런 게 이제 좋아서 제가 연애운으로 따지면은 쥐띠가 꼭 필요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토끼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뽑아야 되는지. 토끼띠들은 아마 올해는 이제 주위에 여자가 없는 사람들, 남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연애를 할수 있다는 이제 띠라고 보면 돼요, 올해. 이제 마이띠, 쥐띠들 띠보다도 올해 토끼띠가 제일로 좋다고 보면 돼요. 아, 연애운에서는. 네. 23살 우리 토끼띠분들은 좀 운세가 좀 어떻게, 좀 연애 쪽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정말로 남자가 없거나 정말로 여자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런 만남을, 그런 인연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올해 토끼띠들이. 그 다음에 이제 35이랑 47 되시는 딱 이 두 나이인데 네. 이두 나이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나이일 수도 있을까? 이두 분들도 좀 연애운으로 봤을 때 결혼으로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여성분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47살이면은 애 낳기가 엄청 힘드실 텐데 네. 올해에는 이제 결혼도 할수 있고 애도 충분히 나와 있었어요. 올해 낳는다고 보면은. 아, 그럼 두개다 좋다. 네. 이제 59살 이분들은 네. 그분들은 올해 연애운으로 따지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선생님 이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 이분들은 좀 혼자 사는 네. 인생을 가지실 네. 것 같다. 선생님 또 이렇게 오늘 말띠, 쥐띠, 토끼띠 분들을 뽑으셨어요. 네.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청 고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속 시원하게 전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